안녕하세요, 포토입니다. 저는 오늘 치앙마이 대학교 앞 야시장 마린 프라자에 나와봤어요. 치앙마이 대학교 앞에 야시장이 크게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마린 프라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스테이크 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린 프라자를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저기 보면 저 앞에 이제 마린 프라자라고 크게 써 있죠. 그 왼쪽으로 쭉 보면은 이 안쪽으로가 다 이제 마린 프라자예요. 그 치앙마이 대학교 야시장이죠.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로 이제 뭐 옷가지들이나 그다음에 패션 소품, 그다음에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그 뭐야, 푸드코트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와가지고 저녁을 여기서 먹고 지금 이제 촬영을 하려고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뭐 화분 파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액세서리, 패션 소품 같은 걸 구경하러 온. 여기 이제 주로 주 고객층이 로컬 젊은 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 아무래도 대학교 앞이니까 그렇겠지. 우리도 옛날에 뭐 홍대 앞이나 이대 앞 가면은 뭐다 대학생들이 주로 뭐야, 고객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이 주 타겟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옷 같은 것도 이런 거 뭐, 나시티 같은 거 150바트밖에 안 하네요. 네. 이렇게 뭐 가격도 다양한 종류의 의상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코끼리 바지도 하나에 100바트밖에 안 하래요. 이게 100바트면 싼 건가? 질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관광객 많은 데는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 조금 뭐좀 저렴하게 쇼핑하시려면은 이렇게 로컬 분들이 많이 찾는 시장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뭐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스타일이 되게 독특하네요,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해요. 네. 좀 내려가 볼게요. 뭐 이런 거 반바지 같은 경우도 뭐 90바트밖에 안 하네요. 네. 쌉니다. 네. 이런 것도 한 90바트밖에 안 해. 저는 여기를 자주 와요. 근데 여기가 이런 것도 많이 판다. 그리고 뭘 많이 파냐면 이제 뭐야, 핸드폰 그거, 이거 강화 유리 이런 것도 많이 팔아요. 저는 똥손이라 핸드폰 강화 유리 같은 거 붙이기가 되게 힘들거든. 맨날 붙이면은 몇번 실패하고 뭐 안에 기포 끼고 그런데, 이런 데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붙여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구형 핸드폰 케이스나 강화 유리 같은 것도 여기는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다들 최신형 쓰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좀 낮다 보니까 중고 거래가 좀 활발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형 제품, 핸드폰 케이스나 뭐 강화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호 필름 그런 것도 괜히 많더라고요. 네.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오늘 문을 닫았나 보네. 빨간 줄이 이렇게 있네. 여기 이렇게 청바지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도 뭐 이제 화장품 종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쇼핑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여자분들 타겟으로 뭐 다양한 옷이나, 근데 이게 색깔 이쁜데? 아무래도 이제 내 사이즈는 없겠죠? 네. 색이 이쁩니다. 네. 그리고 시계 종류도 파네요. 네.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시계. 네. 그리고 이거, 코끼리 반바지가 있네요. 네. 이것도 90바트입니다, 이거. 코끼리 바지 찾는 분들은 이런 데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120바트. 다양한 종류의, 이거 아무래도 가짜겠죠? 저기 디킥스도 있고, 뭐, 다른 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가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일숍이네요. 뭐, 네, 여기도 이렇게, 시계를 파는 조그만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마린 프라자 안쪽에 있는 이 숍들은 구성이 비슷비슷해요. 이런 패션 쇼핑이나 이런 거, 뭐, 화장, 이런 거, 가방 같은 거를 많이 팔고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제 푸드코트가 꽤 길게 쭉 있습니다. 제가 저 끝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기부터 이제 여기 식당들이 쭉 있어요. 쫙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규모가 꽤큰 편이에요. 저 끝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맞은편 쪽에는 또 이렇게 두 줄로 노점들이 쭉 있고요. 네. 저는 아까 여기서 케밥을 먹었는데, 네, 그럭저럭 먹을만하게 먹었습니다. 네. 어떤, 노점들이 있는지 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타이 푸드도 있고, 재패니스 푸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뭐 무빙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타르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음료 같은 것도 있고요, 당연히. 네. 저는 아까 여기서 저거 뭐야, 와플 한 사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과일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여긴 20바시죠? 어제 갔던 썬데이 마켓에서는 저 사이즈가 30바시였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썸땀 같은 것도 팔고, 네. 네. 다양한 노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식당들이 쭉 있고요. 네. 아, 여기도 뭐, 이거 뭔가 비주얼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뭐 왠지 굉장히 매운 뭐 마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내려가 볼게요. 저런 게 있으면 또 우리 또 한국인으로서 이 맵부심 있는 한국인으로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잖아.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이미 두 끼나 먹어가지고 저녁을.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산 와플 가게 여기 맛있었어요. 네. 리얼 가면은 뭐 무빙 같은 거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스트리트 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시장은 상시 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뭐 구경하시려면 오시면 돼요. 뭐 썬데이 마켓은 일요일만 열고, 세터데이 마켓은 토요일만 열고 막 그렇잖아요. 나나정글 같은 거. 근데 여기도 뭐지 이게? 아, 좀 맛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여기는 상시 여니까 언제든지 와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서 사가지고 여기 앞에서 앉아서 드시면 돼요. 네.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그리고 뭐 떡볶이 파는 데가 있었는데 저번에 오니까. 아, 저긴가 보다. 여기도 이제 노점도 한식의 세계화로 노점에도 한국식을 팝니다. 이렇게. 이거 떡꼬치 같은 것도 팔고, 닭강정 같은 것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 저기도 있다. 떡볶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면은 한국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K-POP 떡볶이라고 여기 치앙마이에서 꽤 오래된 한식당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K-POP 떡볶이 오픈 데일리 11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여기 K-POP 떡볶이라고 떡볶이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맛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가끔 가서 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그냥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 사실. 근데 뭐 특산품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공산품을 어디서 뭐 중국이나 혹은 뭐 그 외 지역에서 떼다 파는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뭐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네요. 네. 네, 뭐 솔직히 야시장 나오는 게 또 뭐 물건 구경하기 하러도 나오지만은 뭐 이제 사람 구경하러 나오는 것도 있죠. 밤에 심심하니까. 예. 이게 장기간 여행하다 보면은 뭐 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뭐 구경을 하러 나오죠. 아까 여기가 내가 말한 그 보호필름 붙여주는 데요. 나 예전에 여기서 한번 붙였거든. 굉장히 잘 붙여주시더라고. 아이패드 프로 사갖고 와가지고 한번 붙여달라고 했었는데 붙이는데 가격이 뭐 안 비싸요. 100바트밖에 안 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핸드폰 케이스들, 구형이나 뭐 한국에서 발매하지 않은 약간 좀 저가형 중국 핸드폰용 케이스들도 태국에는 있으니까 많이 팔더라고요. 네. 네, 안쪽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신발 같은 것도 쭉 있고, 근데 아마 여기서 파는 신발은 다 뭐 가짜겠죠. 뭐 양말이나 이렇게 향수 종류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마린 프라자 구경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것으로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 마린 프라자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